자기 본바탕에 특별한 게 없는데도 이 사람이 얼굴이 딱 봤을 때 환해, 꽃이 만발해. 그리고 적군이 생겨도 금방 친해지고 한참 원탑인데 불안불안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럴 때 터지는 게 이제 화개살의 작용이죠.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래서 홍염살이라는 것은 판무판탈 같은 느낌. 절대적인 매력을 뿜어내죠. 안녕하세요. 네. 살풀이 해야겠네. 살이라는 개념은 죽일 살을 쓰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을 이제 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하잖아. 내일년 살을 날린다! 뭐 이러잖아. 자, 1. 도화살. 복숭아도자에 꽃화자를 쓰기 때문에 복숭아꽃이 향기도 있지만 너무 색깔이 샤방샤방하고 예쁘잖아. 그러니까 도화꽃이 폈다, 얼굴에 도화가 만발하다, 선녀 같다, 이쁘다, 사람들 눈에 복숭아꽃처럼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의 직업이 연예인, 셀럽, 일반인으로 따져서 팔자가 조금 싸나웠고 내가 이제 팔자 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템프로에서 에이스, 그냥 우리 같은 직장생활하는 편안한 일반인들한테는 회사에서 인기가 너무 많죠. 근데 인기가 많은 거에 비해서 고급진 게 포인트야. 요즘 예쁜 사람 너무 많잖아. 뭐 다 성형하고 뭐 자기 얼굴을 보완하니까. 근데 자기 본바탕에 특별한 게 없는데도 이 사람이 얼굴이 딱 봤을 때 환해, 꽃이 만발해. 인기가 많죠. 그리고 적군이 생겨도 금방 친해지고 도화가 이제 작동을 하니까 뭐 이렇게 미웠던 사람이 친해지니까 뭐 너 괜찮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도화살은 꼭 뭐 난해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화개살. 화개살은 꽃이 만발한 거를 얘기해. 근데 이거를 덮어버려.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 최고의 높이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떠한 과거에 뭐 짱 먹었다, 학폭, 뭐 아니면은 불륜, 아니면 마약, 이런 걸로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낭떠러지로 한 방에 딱 떨어지죠. 그래서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요. 꽃이 만발해야 되니까 이 꽃이 이렇게 피잖아. 그때 운도 피고 인기도 많아지고 아, 저 사람 진짜 뭐 대단하게 뒤늦게 뭐 고목에 꽃이 폈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왜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뭘 하면 아, 지금 한참 셀럽이고 한참 원탑인데 불안불안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럴 때 터지는 게 이제 화개살의 작용이죠. 이 사람은 유명하고 아름답고 인기도 많지만 반드시 그 살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 화려함의 꽃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살이기 때문에 너무 좋게만 볼 수 없는 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홍염살은 붉고 곱다. 그러니까 어때요? 섹시하죠. 뭐 그 홍등가의 불처럼 야사시 해갖고 사람을 홀려. 그러니까 홍염살이 여자한테만 있지 않아. 남자한테도 있어서 별 볼 일 없어. 저 남자가 뭐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고 근데 여자들이 목을 매.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자가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매력이 많은 사람. 뭔가 모르게 저 사람한테 매력이 있어서 여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은 사람 있지.
그게 홍염살이 있다. 반대로 여자도 그냥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송혜교급 전지현 씨 얼굴 뭐 이렇게 세련되고 날씬하고 몸매 좋고 뭐 쭉빵이고 이게 아니다. 그냥 봐줄만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남자들이 거의 사죽을 못 써. 그 부분이 볼매야, 볼매.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래서 홍염살이라는 것은 판무판탈 같은 느낌. 절대적인 매력을 뿜어내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타고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했는데 야야야 쟤네 둘이 얼러리 꼴러리 뭐 그 사람이 인기인이 됐는데 이 인기인을 성적인 기타 등등의 사생활로 몰아가서 이 사람을 코너로 막 몰아넣고 시샘을 많이 당하고 그것이 이제 홍염살이라고 해서 구분을 짓자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남자들이 막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매달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특별한 거 없는데 여자들이 막 와갖고서는 막 인물값 못한다 소리 들을 만큼 이쁜 애들이 막 저런 남자한테 목을 매냐고. 그게 홍염살이고 그게 홍염이 발동을 하면 끝없는 구설에 시달려. 특히 내 배우자가 홍염살이 있어봐. 가정이 평탄하겠어. 그냥 회사 가도 유부녀, 유부남인 거 아는데도 그냥 벗고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구설 시비에 머리가 아파지죠. 도화살은 구체적이진 않아. 홍염살처럼 막 벗고 덤비고 막 너 아니면 안 되고 스토킹을 당하고 이 레벨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 눈에 꽃이야. 나도 도화살이 더 좋은 것 같아. 인기쟁이가 되니까 특별하게 화를 불러들이진 않잖아. 하지만 화계는 거만, 교만 때문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고 홍염살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참 묘한 그 매력이 치명적이지. 그 대신에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스토킹 당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도 어쨌거나 스토킹을 당하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부러워. 부러워. 아무튼 이제 우리 꽃님들 세 가지의 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도화를 좀 많이 갖자. 그래야 얼굴에 꽃도 피고 운도 피고 내 삶에 생기가 도니까 쓸데없는 끼를 부리는 것보다는 만인들의 인기쟁이가 되자. 그래서 도화살. 마녀도 도화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